안녕하세요, 임민준입니다. 오늘은 대파 수세미를 할 거거든요. 대파 예쁘죠? 네, 대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남편은 이거를 양파에 싹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양파에 싹난 거 아니고 대파예요. 지금 사진이 조금 짧게 나왔나? 대파입니다. 대파 수세미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하늘은 오반을 준비해 주시고요. 흰색깔 실 먼저 당겨 올게요. 이렇게 동그랗게 링 만들어 주시고요. 이렇게 잡아주세요. 하늘을 링 안에 넣어서 빼주세요. 빼주시고 또 실 빼고 또 실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렇게 사슬뜨기 세 개가 완성이 되었고요. 이번에는 실 한 번 이렇게 감아서 링 안에 들어가서 한 길 긴 뜨기 10코를 할 거예요. 이 기둥코 포함해서요. 빼고, 두 개 빼고, 두 개 빼고. 총 두 개가 완성이 된 거고요. 10개. 또 실 걸어서 두 개, 두 개. 걸어서 두 개, 두 개. 네 개 했고요. 다섯 개. 여섯 개. 7개, 8개, 9개, 10개. 10개 하시고 짧은 실은 당겨주세요. 쭉 당기셔서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. 해주시고 여기 실도 빼주세요. 이번에는 또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세 번 하시고요. 여기 남아있는 실은 당겨서 같이 위로 올려서 같이 뜰 거예요. 자, 이제 한 코에 두 번 총 20코 여기 말고요. 이쪽에 나와서 같이 떠서 없애버릴게요. 한 코에 두 번. 기둥코 포함해서 두 코가 되었고요. 옆에도 두 번. 하나, 둘. 이런 식으로 한 코에 두 코. 처음에 열 코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하면 20코가 되겠지요. 이렇게 하시고 끝까지 20코 다 하고 끝에서 만날게요. 자, 또 다 오셨으면 마지막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. 빼뜨기 해주시고 또 사슬 하나, 둘, 셋 세 개 하시고 이제는 앞걸어 한 길 뜨기를 할 거예요. 이렇게 실 감아서 여기에다 하지 않고 다음 코에 한 길 긴 뜨기 했던 부위 있죠? 여기에 넣어서 똑같이 한 길 긴 뜨기 하시면 되세요. 여기 넣어서 똑같이 한 길 긴 뜨기 하시면 되세요.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하나, 둘, 셋, 네 번. 네 번 하시고, 다음 코에는 한 코에 두 번. 하나, 또 그 자리에 똑같이 두 번. 이런 식으로. 또 네 코. 하나, 하시고 또 한 코에 두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또 끝까지 하시면 돼요. 네 코 한 코에 하나씩 네 번 하고 한 코에 두 번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. 다 하고 오셨으면 또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시면 되는데 앞걸어 뜨기를 해서 뒤에서 앞쪽으로 넣어서 뒤에서 앞쪽으로 넣어서 빼뜨기 해줄게요. 이렇게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. 아까는 한 코에 한 번씩 네 번 뜨고 두 번을 떴잖아요. 이번에는 한 코에 다섯 번씩 뜨고 두 번 뜨고 이렇게 할게요. 여기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
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했죠? 그 다음에는 두 번, 한 코에 두 번. 이런 식으로. 한 코에 한 번, 다섯 번 하고 또 한 코에 두 번 다 하고 또 끝에서 만날게요. 다 하고 오셨으면 또 뒤에서 앞쪽으로 여기 첫 번째 걸려있는 코에 넣어서 으뜨기 여기요. 이렇게 으뜨기 해주시고 또 사슬 하나, 둘, 셋. 또 전에 딴에는 다섯 번 한길긴 뜨기 하고 두 번 했잖아요. 이번에는 여섯 번 하고 두 번. 하나, 여섯 번 하고 두 번 늘릴게요. 두 번.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다 하고 여섯 번 하고 두 번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끝에서 만날게요. 자, 또 다 하셨으면 또 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코에 넣어서 으뜨기 해주세요. 이렇게 으뜨기 하시고요. 또 사슬 하나, 둘, 셋. 세 개 하시고, 이게 지금 총 코가 32코거든요. 32코 다. 한 번씩, 한 코당 하나씩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32코 증감 없이 32코 돌리고 올게요. 자, 또 다 하고 오셨으면 또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으뜨기 하시고요. 이렇게. 사슬 하나, 둘, 셋. 세 개 하시고 이제는 한 코에 하나씩 네 번 하고 두 코 줄이고 할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넷 하고요. 옆에 코는 줄일 거예요. 두 코 그대로 또 실감아서 옆에 코 두 코 빼고요. 세 코 한꺼번에. 네 코 뜨고 두 코 줄이고, 네 코 뜨고, 두 코 줄이고,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. 자,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또 걸려있는 코에 넣어서 으뜨기 할게요. 으뜨기 하시고, 또 사슬, 하나, 둘, 셋. 세 개 하시고, 지금 이제 남아있는 코가 총 20코거든요. 20코를 증감 없이 세 단을 더 뜨고 올 거예요. 지금, 한 단 하고 또 두 단, 그 다음 단 세 단까지 20코 증감 없이 세 단까지 하고 또 만날게요. 자, 또 세 단 다 뜨고 오셨으면 여기 또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할 거예요. 빼뜨기 할 건데 이번에는 실을 연두색으로 바꿀 거예요. 여기 실은 잘라주시고요. 연두색 실 당겨올게요. 이렇게 당겨와서 이렇게 빼뜨기 하시면 되세요. 남아있는 실은 남겨주시고요. 그대로 그대로 사슬 하나, 둘, 셋 사슬 하시고 또 그대로 여기 한길 긴뜨기 했던데 밑에 뜰 거예요. 하나, 둘, 하시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조금 일자로 안되고 좀 내려왔죠. 이렇게 딱 잘리지 않게 효과를 줄 거라서 한길긴뜨기 4번 하고 나서는 바로 여기에다 해야 되잖아요. 이번에는 좀 밑으로 색감을 주기 위해서 한 단 밑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할 거예요. 네 코 하고 한 단 밑에 또 하나 더 두 번. 그 옆에 코에는 바로 또 하나, 둘,
하고 여기 밑에 단 이 키에 맞춰줘야 돼요. 여기서 딱 땅땅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. 위에 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두 번 하고 또 위에도 또 네 번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해주시면 되고요. 둘 뒤에서 앞쪽으로 빼뜨기 해주시고요. 이 다음 단은 그냥 똑같이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돌려주시면 되세요. 증감 없이 20코 또 하고 똑같이 이번에 내리는 거 없이 그냥 자기 코에 해주시면 되세요. 끝까지 하고 올게요. 자, 또 다 하고 오셨으면 또 뒤에서 앞으로 마무리 해주시고요. 이번에는 또 초록색으로 바꿀 거예요. 실 잘라주세요. 잘라주시고 초록색 당겨와서 빼뜨기 해주세요. 네, 빼뜨기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요. 또 증감 없이 똑같아요. 여기도 똑같이 20코를 하는데 아까 밑에 단도 연두색을 조금 내려서 했잖아요.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 하고 여섯 번 하고 두 단 밑에 내리고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하고 또 여기 바로 밑에 말고 한 칸 밑에 내려가서 하고 여섯 번 하고 두 단 내리고 여섯 번 하고 또 두 단 내리고 또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. 또 한 길 긴뜨기 둘 여기 끝에 여기 끝에는 한 번 더 내릴게요. 끝에는 한 번 더 내릴게요. 이렇게 하시고 또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.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둘 셋 하시고 바로 옆에 코에 또 한 길 긴뜨기. 아, 이제는 앞거라 하지 않고 바로 위에 코에 할 거예요. 옆에 코에 한 코에 두 코 그 옆에도 한 코에 두 코 그 옆에는 한 코에 한 코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 하시고 이렇게 편모를 돌려주세요. 바로 여기에 넣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사슬 하나 둘 셋 돌려서 또 하나 둘 이런 식으로
10단을 더 뜰 거예요. 10단. 10단 다 뜨고 또 올게요.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이번에는 이거를 모아서 내려갈 거예요. 이렇게. 겹쳐서. 겹쳐서. 꼬매면서 내려갈 거예요. 이렇게 잡아서. 사슬 하나. 짧은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두 개 맞대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또 여기도 짧은뜨기 사슬 하나 이 실로 하면은 표시가 안 나요. 이렇게 맞물리게끔만 하면 돼요. 사슬 하나 여기도 표시 안 나긴 안 나는데 이렇게 아무 때나 넣어서 하셔도 돼요. 사슬 하나 또 넣어서 둘이 맞물리게끔 하시면 돼요. 사슬 하나 여기 첫 번째 시작됐던 다음 코의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네 개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또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. 다음 코에는 한 코에 한 개 긴뜨기 두 개 그 다음 코에도 두 개 다음 코에는 하나 하시고 또 사슬 세 개 또 돌려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. 여기는 열 단을 했으니까 여기는 한 7단 정도 할게요. 7단 길이는 상관없어요. 뭐 길게 하셔도 되고 더 짧게 하셔도 되고 또 7단 또 똑같이 또 다 뜨고 올게요. 또 7단 다 하고 오셨으면 또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서 사슬 하나 하시고 또 똑같이 반대편이랑 똑같이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또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또 끝까지 다 하고 밑에서 만날게요.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또 끝에는 또 짧은뜨기 하시고 또 올려주세요. 하나 둘 셋 하시고 또 옆에는 한 길 긴뜨기 두 개 또 옆에도 한 길 긴뜨기 두 개 또 옆에는 한 길 긴뜨기 하나 또 사슬 하나 둘 셋 여기는 10단 했고 여기는 7단 했으니까 이번엔 조금 길게 14단이나 15단 조금 길게 해서 또 해볼게요. 또 돌려서 똑같이 이렇게 넣어서 14단, 15단 정도 길게 해서 올게요. 자, 또 다 보셨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겹쳐서 사슬 하나 하시고요. 또 이렇게 끝까지 또 끝에서 끝날게요. 자, 또 다 하고 오셨으면 남아있는 거는 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. 실은 길게 잘라주세요. 한 10cm, 15cm 정도 잘라주시면 되시고요. 이렇게 쭉 빼주세요. 빼주시고 이번에는 돗바늘을 끼워서 여기 지금 구멍 나있는 쪽 있죠? 여기를 표시 안 나게 꾸며주시면 돼요. 꾸며주시면 돼요. 꾸며주시면 돼요.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
이거는 이 실은 조금 티가 많이 나지만 이거는 티가 안 나거든요.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구멍만 메꿔주시면 돼요. 실은 안쪽으로 넣어서 빼주세요. 실 잘라주시고요. 다 같이 됐죠? 이렇게 이제는 여기 뿌리 부분을 표현해 볼 거예요. 여기 뿌리 부분 갈색깔 실을 당겨와서 여기 밑에 밑부분에 안을 넣어서 당겨볼게요. 이렇게 사슬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 정도 해서 또 그 자리에 넣어서 또 빼주시면 돼요. 빼뜨기 해주시고요. 이거를 한 3, 4번 해주시면 돼요.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좀 길게 했다가 또 짧게 했다가 하시면 돼요.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10개 해볼게요, 이번에는. 넣어서. 빼뜨기 하시고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12개 넣을게요. 그리고 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. 하시고 실 잘라줄게요. 쭉 빼주시고요. 한번 묶어서 안쪽으로 넣어줄게요.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. 그럼 파가 완성이 되었어요. 이렇게 같이 너무 귀엽죠? 파 쌤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!